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맡겨준 사형의 화물자동차 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오수영 동지, 박태성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성리산 혁명사적관과 연역소개실,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셨습니다. 1950년 10월 20일에 창립된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는 성리산 기술계 위력한 자동차 생산기지를 일더 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창부님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1965년 5월 16일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전신인 덕천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한 성리 58형 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깊은 감회 속에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의의 깊은 사진 문헌이라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연합기업소는 지난 기간 여러 가지 형의 수많은 화물자동차들을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거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19차례, 위대한 장군님의 9차례 현재 지도를 받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동차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 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세형의 5톤급 화물자동차들을 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노력적 선물로 생산한 세형의 5톤급 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고 잘 만들었다고 자력갱생이 아나운 자랑찬 결실이라고 치하시면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에게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셨으며 올해 수행해야 할 생산 목표도 정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전투적 화합을 심장마다에 새겨하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불길 드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 힘과 기술로 맞받아 뚫고 나가면서 과감한 총돌격전을 벌임으로써 지난 9월 말까지 총조립을 전부 결속한 데 이어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주행시험도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더 넓은 주차장을 꽉 메우고 절벽에 서 있는 세형의 5톤급 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우리 노동계급이 자기 힘을 믿고 떨쳐 일어나 만들어낸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볼수록 힘이 나고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어 운전을 하시면서 5톤급 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려야하셨습니다.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고르럽고 변속도 잘 되며 기관 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세형의 5톤급 화물자동차들은 당의 호소의 심장으로 화답하여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투쟁 본때가 나온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화물 자동차들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들 마다에서 세상이 보란 듯이 질풍처럼 내달리며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될 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 시기 중중첩첩한 시련을 뚫고 맨 주먹으로 40일 만에 승리 58형 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 노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세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훌륭히 생산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볼수록 멋있고 정이 드는 우리 시계 5톤급 화물자동차들은 말리마 시대에 탄생한 귀중한 재보라고 하시면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조선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고 있다는 것을 새로 만든 5톤급 화물자동차들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립직장, 정밀가공직장, 기관직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가 다음에 수행해야 할 화물자동차 생산 과제를 주셨으며 연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화물자동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도록 연합기업소를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개건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를 세계적 수준의 화물자동차 공업기지, 개발 창조형 자동차 생산기지로 전변시키자면 모든 생산 공정을 고도로 현대화 주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건 현대화 목표를 야심만만하게 높이 세우고 주도 세밀한 작전과 과학적인 타산 밑에 주요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이미 마련된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노력을 강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최신 과학기술 성과와 세계적인 자동차 공업발전 추세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건 현대화의 성과 여부는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인 노동자 기술자들의 투쟁 기품과 일본세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것과 함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의 세상인 것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의 영도 밑에 우리민이 애써 마련한 강유력한 공업 토대가 있으며 당의 무한히 충직한 노동계급이 있기에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고 하시면서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까지 개건 현대화하면 우리나라 연전기계 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이 제시한 개건 현대화 과업을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성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비약의 한 길로 줄다름 칠 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